거사불교의 중심 서울 남산 대원정사 새 주지에 취임한 청강스님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포교를 선언했습니다. 대원정사는 어제 오전 대웅전에서 동국대 부총장 종호 스님, 참선원 주지 무혜 스님, 자비회 최영자 회장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2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대원정사는 장경호 관사님의 원력에 맞춰 자아를 발견하는 참선 및 명상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포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주지 청강 스님은 아울러 병원과 학교, 요양원 등 복지 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세우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명상학교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임 주지 청운 스님은 이 인사에서 지난 10년간 소임을 맡은 과정이 연약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무성해지는 계절이라면, 앞으로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며 신임 주지를 격려했습니다. 새로 오실 청강 스님이 이제는 이곳에서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조계사, 봉사에 못지않는 서울 중심 도량으로 그 태어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대원정사는 동국제강 창업자인 장경호 거사가 당초 서울 후암동에 불교방송 개국을 실현시키기 위해 방음시설을 갖춘 건물을 지은 곳으로 국내 최초 신도교육기관인 인현재 대원불교대학이 불교 대중화의 기틀을 세우기도 했습니다.